기술이 아닌 마음으로 짓는 집 한옥. 천년의 세월을 견딘 그곳에는 꾸미지 않은 자연이 담겨있다. 한옥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옛 방식 그대로를 고수하는 사람들. 사방으로 날리는 톱밥에 숨조차 쉬기 힘든 극한 상황. 온몸으로 돌가루를 맞으며 100kg이 넘는 돌과의 전쟁은 시작되고, 기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집, 천년의 집 한옥 짓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된다. 빌딩 숲이 우거진 도심 한복판, 바로 이곳에 한옥이 지어지고 있다. 오전 7시가 갓 넘은 시각, 장정 서너 씨 자기 몸집만한 돌들을 나르느라 분주하다. 그들은 한옥의 기초를 다지는 석공들. 건물이 올라갈 자리를 틀을 만들어 놓는 거죠. 조금 기둥에 올라갈 자리. 또 우리가 이 작업을 해야 다음에 목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이제 또 다음 공정을 이어가고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현장은 그걸 하는 겁니다. 초석, 즉 주춧돌은 기둥을 밑에서 받치는 돌로, 한옥 짓기는 바로 이 초석에서 시작된. 7, 8, 9, 저쪽 11. 12 이렇게 돌아오는 거. 네. 이쪽에 저기서부터 1번. 얼핏 보면 다 같은 돌 같지만 저마다 사용되는 위치가 다르다. 쓰임새에 맞게 돌들을 제 위치에 갖다 놓는 것은 오롯이 석공들의 몫. 오만 100kg, 120kg. 오랫동안 해와서 요령이 생겨서 좀 편하게 하는 것도 편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남들보다. 노하우가 생겼다고는 하지만 100kg이 넘는 돌덩이를 옮기는 것은 여간 고된 일이 아니다. 돌을 각자 자리에 옮겨놓고 나면 이제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된다. 새로 짓는 한옥에 맞게 돌을 잘라내야 하는 것이다. 한옥에 쓰이는 돌은 천년이 지나도 깨지지 않는다는 화강석. 돌을 다듬을 때는 다이아몬드 칼을 써야 하는데 돌의 밀도가 워낙 높아 단 몇 센티미터를 잘라내는 것도 쉽지 않다. 칼날이 조금이라도 깊이 들어가 버리면 귀한 초석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돌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40년 경력의 석공에게도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작업이다. 돌을 이렇게 만드셔서 이제 조금 조금씩 깨시나 봐요. 네, 이 돌 두께가 있으면 나가는데 이놈처럼 이렇게 자르는 데가 조금이면 이런 식으로 엎가져버려요. 한옥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바로 초석 놓기. 초석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 그 집은 10년을 갈 수도 있고 1000년을 갈 수도 있다. 소박한 전기톱을 사용하지만 알고 보면 무엇보다 정밀함을 요하는 한치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석공의 삶인 것이다. 일일이 다 이렇게 크기에 치수 맞게 이렇게 네, 잘라서 여기 잘라둘란 대로 잘라줘야지. 잘라둘란 대로 만만치 않으시겠어요? 어떻게 해요? 석공 일의 80% 이상은 수작업이다. 말 그대로 몸을 써야 한다는 얘기다. 세상이 좋아져 일부 기계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아직 옛날 방식만큼 좋은 것을 찾지 못했다. 갈라진 틈새의 쐐기를 박아 돌을 잘라내고 정과 망치로 표면을 다듬는다. 돌의 결을 따라 하나하나 쳐내야만 제대로 된 초석을 완성할 수 있다.
이때 석공은 강인함과 유연함, 투박함과 섬세함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만 한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그간의 수고가 수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뭐 기초를 하고서 지금 땅을 파서 다시 깊이를 높이 조절을 할 수 없는 상태니까 돌 크기 자체를 이제 평균적으로 맞추는 겁니다. 지금. 규격에 맞춰 잘라낸 초석은 기둥이 안정감 있게 올라설 수 있도록 표면을 평평하게 다듬어야 한다. 망치와 정으로만 하는 이 작업은 사르는 판 위를 걷는 것과 같다. 사방으로 튀어오르는 돌가루 때문에 언제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안 다치고 잘 해야지. 작업 4시간째. 쉴 새 없이 이어지는 망치질에 팔은 점점 감각을 잃어가고 허리엔 끊어질 듯한 고통이 밀려오기 시작한다. 석공이 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이 아픔은 해가 지나도 익숙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아니, 얼굴에 막 튀기를 해서 튀어버려요. 힘드시겠어요? 튀어버려요. 저녁에는 아프죠. 좀 하루 전부터 켜는데 시간 없어요. 야. 평범한 돌덩이가 초석으로 만들어지기까지 석공은 수천 번의 망치질을 해야만 한다. 그들의 손이 지나간 자리, 거칠고 볼품없던 돌들이 다시 태어났다. 망치와 정, 그리고 손의 감각만으로 돌을 다듬는 것. 수십 년간 지켜온 석공의 자존심이다. 일을 시작한 지 5시간 만에 겨우 한숨 돌릴 시간이 왔다. 잔뜩 묻은 돌먼지를 털어내고 물 한 모금으로 지친 몸을 달래본다. 목 다졌나 봐요. 에? 목 다졌나 봐요. 힘든 일이잖아요. 찾아봐도 힘든 일이에요. 하루 참으라 망치질해야 그냥 앉았다 이러면 달렸다 이러다 뒤었다 봤다 가야지. 흐른 땀이 채 마르기도 전에 다시 작업이 시작된다. 이 한옥에 들어가는 초석의 수는 모두 30개. 일일이 손으로 다듬다 보니 석공 서너 명이 꼬박 3, 4일을 붙어야만 겨우 작업을 마칠 수 있다. 뒤에 나무 뒤에! 이제 초석을 놓을 차례. 규준 틀에 세우고 실을 띄워 정확한 위치와 높이를 표시한 다음 중심선에 맞춰 초석을 놓으면 되는데 이때 조금이라도 비뚤어질 경우 집 전체에 피해가 갈 수 있다. 이게 한쪽으로 쏠리거나 저쪽으로 쏠리거나 하면 기둥 자체가 이쪽에 서면 불안하잖아. 이게 중앙에 제일 중앙에 서야 기둥 자체가 힘을 골고루 이 초석에서 골고루 힘을 받는 거죠. 제각각 자리를 잡은 초석들. 이제까지 석공의 손재주가 중심이 됐다면 지금부터는 팀장의 실력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실을 기준으로 초석 밑에 나무나 돌 등을 고여 높이와 가로, 세로, 직각을 맞춰야 하는 것인데 수십 개의 돌 중 어느 하나라도 높이가 다르거나 수평이 맞지 않으면 이후 작업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함이 필요한 순간이다. 이 추석이 비뚤어지게 놔주면 다음 공정이 안 되잖아요. 저희가 잘 맞춰놔야 그 다음 공정에서 목수분들 들어와서 작업하기도 수월고 그 사람들이 침묵해놓은 거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안 생기죠. 석공과 목수, 와공과 토수 등 수십 명의 사람이 호흡을 맞춰야만 지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한옥이다. 때문에 한옥 짓는 사람들이 갖춰야 할 가장 큰 조건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심이라고 그들은 말한다. 며칠에 걸린 초석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갈 그 시각. 강원도에서는 한옥에 들어갈 나무를 다듬는 치목 작업이 한창이다. 한옥 목수 대여섯 명이 모여 하루에 11시간씩 벌써 석 달 동안 쉼 없이 작업을 하고 있다. 목수들 중에서도 우두머리 목수를 도편수라 부르는데 이곳의 도편수는 바로 이 사람, 정태도 씨다. 저리에 살아있으니까 예, 그 절대로 조금만 휘어도 쉬워 보인다. 여기 대부분 위에는 네, 충분하고 여기는 살짝만 해주면 되고 밑에만 살짝 휘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쪽하고 조금 여기가 많이 죽어가지고 그거 좀 고려해갖고. 예. 지금 작업하시는 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대청에 대들보가 걸리고 대들보 위에 또 보가 작은 게 하나 더 걸립니다. 그건 좀 자연스러운 맛을 살리려고 일부러 이렇게 휘인 나무를 찾아가지고 각 부분마다 어울리는 나무를 찾아내는 것, 도편수의 능력이다. 집의 뼈대가 어쨌든 목구조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목수들의 작업이 한 60%는 차지한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뼈대는 한번 해놓으면 집이 없어질 때까지 건드릴 수가 없는 거라 목수가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집에 그 퀄리티는 집이 끝날 때까지 이어진다고 봐야죠. 그래서 목수 작업이 중요합니다. 바닥에서부터 기둥, 벽체에 지붕까지 한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나무. 집 한 채에 들어가는 양만 해도 소나무 3, 400그루가 된다는데 하나씩 일일이 다듬어야 하기 때문에 작업 기간이 만만치 않다. 목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나무들이 쉴 새 없이 밀려든다. 치목 마감 날짜가 며칠 남지 않아 평소보다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나무의 용도를 확인하고 손질 작업이 이어지는데 나무의 생김새와 쓰임에 따라 다듬는 방법이 모두 다르다고 한다. 아, 이거는 석가래라서 석가래는 생긴 대로 깎아가지고 그냥 쓰는 거예요. 첨화하죠. 지붕에 만드는 거니까. 치목을 할 때 전기톱은 없어서는 안 될 도구지만 귀를 찌르는 듯한 굉음과 무수히 날리는 톱밥을 참아가며 작업하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다. 톱질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온통 톱밥을 뒤집어 쓰고 말았다. 예. 이 나무 먼지 많이 드시겠어요? 아, 그렇죠. 어떻게 피해갈 수 없죠, 뭐, 나무 먼지는. 나무를 깎으면 먼지가 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목수 생활 12년째. 청호 씨에게 톱밥은 피할 수 없는 숙명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팀원들이 안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을 때 도편수 정태도 씨는 다른 작업을 준비 중이다. 한옥의 매력에 빠져 앞뒤 안 보고 목수 일을 시작했다는 그. 인생의 절반이 넘는 시간을 나무와 함께 했고 어느덧 자신만의 팀을 이뤄 한옥을 짓고 있다. 그런 그가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직접 하고야 만다는 작업이 바로 이것이다. 추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처마의 곡선을 결정짓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목수들의 자존심이죠. 추녀라는 거는 예, 처마를 어떻게 잡느냐고 하는 거는 목수들의 자존심인데 이런 도심 속에 짓는 한옥들은 좀 안타까운 게 처마를 많이 못 대니까 그래서 집이 제대로 모양은 안 나요. 예. 세월이 흐르면서 한옥 또한 많이 달라졌다. 과거 한옥이 주던 편안함을 그리워하면서도 아파트의 편리함은 놓고 싶지 않아 한다. 전통과 현대가 적절히 어우러진 한옥을 짓는 것.
보편수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다. 추녀 작업은 단순히 설계도에 맞춰 자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추녀 끝에 무늬가 들어가는데 이것 또한 집의 용도와 규모, 분위기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 이제 겉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아, 겉으로 예, 보이나요? 예. 거리 이제 그 휜 정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거기 맞게끔 조각을 이제 해야죠. 예. 제도를 마친 나무에 한 채 망설임도 없이 톱날을 들이대. 편을 따라 자르는 모습이 보기엔 쉬워 보이지만 강한 진동을 버티며 수 킬로그램에 달하는 전기톱으로 곡선을 살려 깎아낸다는 것은 웬만한 기술자 아니고서는 엄두도 낼 수 없는 일. 조금만 삐끗해도 톱날이 어긋나갈 수 있기 때문에 30년 가까운 경력의 도편수 역시 긴장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다. 목수가 실수가 최고 무서운 것인데 실수 하나 함으로 인해서 대부분 사람들은 돈만 주면은 또 나무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짧게는 50년에서 한 100년 가량 자란 나무가 내 실수로 그 생명이 없어진다는 것은 이 목수한테는 최고 큰 예. 목수에게 나무란 자식과도 같은 존재다. 온 신경을 집중해 작업하다 보니 만족스러운 작품이 나와준다. 반면에 들어가는 섬세한 무늬는 끌을 이용해 조각하는데 곡선의 방향, 꺾이는 각도, 파이는 깊이에 따라 사용되는 끌의 종류가 각기 다르다. 어디에 어떤 끌을 쓸 것인지, 힘 조절은 어떻게 하는지, 조각하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같은 무늬라도 전혀 다른 느낌의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목수들에겐 나무를 치목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본인의 수족이나 다름없다고 하는데 수년째 동고동락하고 있는 끌은 이들에겐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다. 사람마다 지문이 있듯이 목수에게 길들여진 연장에는 손끝에서 묻어나는 자신만의 색깔과 분위기가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이다. 수작을 많이 합니다. 이게 연장에 또 질감이 있어 사다 있어야 또 나무가 또 빛을 발하지 않거든. 현대화가 됐다고 해도 모양을 집의 모양에 다 어떤 규격화가 돼서 짓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모양을 일률적으로 맞추기가 힘드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손을 볼 수밖에 없어요. 내 몸에 맞는 맞춤복을 입을 때처럼 나무를 다듬을 때도 각각에 맞는 손길이 필요하다. 천편일률적으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옹이의 위치, 나무 결의의 방향 등 재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다루어야만 최고의 목재를 얻을 수 있다. 100년 된 나무는 목수가 100년 갈 수 있게 집을 지어야 맞다. 그래야 그 나무를 베고 나무를 심었을 때 그 나무도 또 100년 클 동안에 이 집도 100년이 가야 서로 쌤쌤이가 되거든요. 목수의 그 실력도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작업 5시간째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톱밥이 쌓였다. 아무리 일이 바쁘더라도 톱밥은 걷어내야 한다.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루 작업하시면 몇 개? 많이 나올 때는 한 5-6부대? 안에 이런 부분만 나무가 잘난 토막들이 이게 톱밥 속에 있으면 밟으면 이제 위험하니까 그렇게 이렇게 치워줘야 됩니다. 그날 나오는 톱밥의 양을 보면 목수들의 작업량을 알 수 있다. 뒷정리할 게 많다는 건 그만큼 치목 양이 많았다는 뜻이다. 목수가 목수를 다 배우려면은 톱밥을 마대포대 한 3포대는 먹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텃밥을 많이 먹고 이러니까 또 삼겹살도 좀 먹고 이제 그럽니다. 예. 바닥 정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사람들에게도 쉴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간단하게 먼지를 털어내고 작업장 한쪽에 마련된 식당으로 이동하는데 막간을 이용한 간식 파티가 벌어졌다. 비록 빵 한 조각이지만 노동 후의 새참은 웬만한 진수성찬이 부럽지 않다. 딸기잼에 빵 아주 맛있습니다. 먹는 게 힘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잘 먹어야 또 힘을 써서 일을 하죠. 그렇지. 저희들에게는 아주 꿀맛 같은 휴식이에요. 10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이지만 목수들에겐 사막의 오아시스와도 같은 순간이다. 도편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했더니 나이 많은 제자에게 끌 가는 법을 알려주고 있다. 거칠고 힘들다는 이유로 목수를 하려는 젊은이들이 많지 않은 요즘 퇴직 후 목수로 전향하는 이들 덕분에 목수의 명맥이 이어지고 있다. 이 모서리들이 되게 날카로워요. 그래서 끌을 갈 때나 끌질 할 때나 여기 때문에 다칠 경우가 많아요. 이건 아주 가늘거든요. 55살의 초보 목수 이의채 씨. 그러니까 정년 얼마예요? 지금 2년 됐어요. 2년째. 네. 학교 나와가지고 한옥학교 나와서 2년 됐어요. 해보시니까 어때요? 뭐 재미있어요. 시장 생활 한 27년 하다가 퇴직하고 이제 이 일을 했는데 뭐 재미있게 하고 있어요. 안 힘드세요? 뭐 입체적으로는 좀 힘든데. 직장 다니는 것보다는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워낙 스트레스 많이 받는 일이니까 뭐 지금 만족하고 있어요. 뒤늦게 시작한 목수 인생. 나무를 만지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는 그들이. 그날 오후. 나무를 구하기 위해 길을 나선 태도 씨. 그럼 나무가 있으면 뭐 예. 어느 지역이든 뭐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 필요에 뭐, 따라서는? 필요에 따라서는 저기 뭐 전라도 쪽도 가고 충청도도 가보고 근데 딱 마음에 드는 거 구하기가 참 어려워요. 한옥에 필요한 목재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전국 팔도를 다니며 발품을 팔아야 하는 것이 바로 도편수다. 한 곳에 쌓여 있는 수십 수백 개의 나무 중에서 용도에 딱 맞는 목재를 찾아내는 것 역시 도편수의 몫이요 역량이다. 그 저희 용도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너무 휘어서 뿌리 부분이 이상하게 보여가지고. 흰 게 아니라 이게 꽈배기처럼 예, 예, 틀려. 예, 맞습니다. 이런 나무를 집을 짜면은 이게 막 뭔가 좀 집이 어지러워요. 한옥의 주 재료는 육지 소나무인 육송. 같은 육송 중에서 쓸만한 것을 골라내기란 쉽지 않다. 이런 데 온다는 게 좀 뭐 허탕칠 일도 많아요. 네, 와서 보고 또 저기 저분들이 판단하는 기준하고 또 우리가 보는 거 틀리니까요. 또 목재값이 뭐 비싸니까 섣불리 또 판단도 못하고 그래서 신중을 많이 기하는 편이에요. 시종일관 어두웠던 도편수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다. 진짜 예쁜 여자를 만난 그런 기분이에요. 예, 얼마나 미인이에요. 깨끗한 게. 일찌감치 다른 임자를 찾은 걸 보니 물건은 물건인가 보다. 근데 저런 거를 만나기가 어렵죠. 예, 같은 돈을 주고 사더라도. 그래서 이게 항상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아쉬운 발걸음을 돌리고 그날 저녁
지목 작업을 하는 동안 전국에서 모인 목수들은 숙소 생활을 한다. 일이 있는 곳에 머물러 사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요 인생인 것이다. 오늘은 저녁 대신 조촐한 회식 자리를 마련했다. 고된 노동을 털어내는 목수들만의 소소한 기쁨이다.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게 맞을 거예요. 얘가 바닷가에서 네, 일하는 날 고생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워. 시원한 맥주 한 모금과 회 한 젓가락이면 반나절의 피로가 스르르 녹아내린다.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알게 해. 딱 회식 좀 해놨어요. 예. 자주는 못하고요. 일이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한 잔씩 하면서 좀 피로도 풀고 대화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는 곳도 나이도 다르지만 대목장에 대한 꿈을 나누며 밤은 깊어간다. 사람들이 모두 잠자리에 든 시각 태도시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수십 년 동안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성실함. 그가 도편수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이다. 한 26년 정도 됐네요. 집안 형편이 안 돼가지고 공부를 그렇게 많이 못하고 바로 사회로 나와가지고 사회 공부를 시작했어요. 예. 목공소를 하는 작은 아버지를 따라 17살 때부터 나무 일을 시작했다. 26년 동안 목수로 살면서 말 못할 상처도 많이 받았다는 태도시다. 사실 어려움이 참 많은 게요. 그 좀 위험해요. 뭐 순간의 실수가 그냥 돼버리니까요. 뭐 손이 잘린다든가 저도 이런 손이 보면은 지금 보면은 이렇게 한 마디씩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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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수들이 이 손이 멀쩡한 사람이 없어요. 순간의 사고는 지우지 못할 흔적을 남겼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목수가 된 것을 후회해 본 적이 없다. 오히려 그 일을 통해 나무와 자신을 아끼는 진짜 방법을 배웠다고 말한다. 일이 즐겁고 좋을 때는 이 피로한 게 사실은 못 느껴지더라고요. 그랬는데 주위에서 이제 그런 어르신들이나 스승님들이 아, 참 고생한다. 열심히 하는 게 보기 좋네. 이럴 때 이제 그런 보람이 있었죠. 왜 아직까지는 배우는 나이이기 때문에 제일 큰 매력은 땅을 밟으면서 산다는 게 제일 좋은 장점 같아요. 제가 보면은. 예. 그날 밤 태도시의 작업은 늦은 시간까지 계속됐다. 다음날 하늘이 흐려지나 싶더니 장대 같은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일기예보에도 없었던 갑작스런 빗줄기에 지목장엔 비상이 걸렸다. 제 몸이 비에 젖는 것은 상관도 안 한 채 나무들을 치우기에 여념이 없다. 아, 지금 비가 갑자기 내려가지고요. 지금 목재를 빨리 좀 정리해야 될까. 작업장 마당에는 1년 동안의 건조 과정을 거친 나무들이 치목을 마친 후 출고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 지금 비를 맞아버리면 그간의 건조 과정이 물거품이 돼버린다. 마른 나무는 비가 한번 들어가면은요 빨리 빠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또 썩을 수가 있습니다. 마른 나무와 물은 상극 중의 상극. 최대한 비를 맞추지 않기 위해 재빨리 움직여야 한다. 물이 들어가면은 그동안 수고가 한 일이잖아요. 사람은 비 맞아도 되고 나무는 비 맞지 않아. 사람 비가 맞아도 마르는데 이 나무나 안 마르더라고요. 전 팀원이 총 출동해 수습을 한 덕에 대부분의 나무들이 비를 피할 수 있었다. 예상보다 빨리 일이 마무리돼 다행이지만 목수에게 비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다. 얼마 후 언제 그랬냐는 듯 하늘이 맑아지자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된다. 어제는 나무를 정해진 치수에 맞게 자르고 다듬는 마름질과 바실질 작업이 주였다. 오늘은 나무와 나무 사이를 이어주는 홈을 파내는 이른바 가심질 작업. 이제 집을 떠받치고 있는 대들 보죠, 이게 따지고 대들 보. 자, 좀 옆에 기둥하고 이게 또 따라서 잡아주는 겁니다. 이게 보가 바로 잡아주는 게 아니고 이제 보에 물려가지고 기둥을 잡아주게 되는 거죠. 이게. 한옥은 못질 대신 나무와 나무를 끼워 맞추어 짓기 때문에 한 채 오차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홈을 파낼 때도 시간이 가면서 나무가 줄어들고 갈라질 것까지 감안해 계산하고 작업을 해야 한다. 나무를 깎고 다듬는 모든 과정이 참으로 치밀하고 섬세하다. 모든 치목의 마지막 단계는 대패질이라 할 수 있다. 이 작업이 하고 싶어 목수가 된 사람이 있을 정도로 대패질은 매력 있는 과정이다. 나무 표면이 종이장처럼 얇게 벗겨지면서 매끈한 속살을 보일 때의 쾌감은 아는 사람만이 아는 행복이다. 대패질 마지막으로 하면 그 입자가 고와지죠. 그러면서 매끈하게 빛이 나죠. 기둥 하나를 만들기 위해 수천 번의 대패질이 필요한데 수시간 동안 같은 작업을 반복해야 하는 인고의 시간. 계속 그 대패질 하셨는데 뭐 어깨나 뭐 허리 같은 데 안 아프세요? 글쎄 힘들긴 한데 네. 그래도 뭐 하는 일이니까 괜찮아요. 한옥은 기술이 아니라 혼으로 짓는 집이라는 말이. 정확한 설계와 도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재료를 다루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정성이 뒷받침이 되어야만 천년이 지나도 흔들림 없는 진정한 한옥을 지을 수 있다는 뜻이다. 모양도 제각각, 쓰이는 목적도 다른 부재료의 종류만도 약 100여개. 단아하면서도 우아한 조각미가 돋보이는 대자강 난간과 공판까지 조립을 마치고 나면 이제 강릉에서의 작업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셈이다. 석 달여간의 치목 작업을 마친 나무들이 자로 잰 듯 균일한 모양들만 봐도 목수의 정성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 수 있다. 한 30평 정도 짓는다고 보면은 나무가 뭐 한 350그루에서 한 400그루 정도 들어갑니다. 집을 하나 짓기 위해서는 그 많은 나무를 희생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나무를 이 목수는 또 최대한 실수를 안 하고 또 살려야 되는 책임감이 있는 거죠. 그날 오후 완성된 나무들을 현장으로 옮기기 위해 트럭이 들어섰다. 이 한옥 재료를 만드는 데 꼬박 3개월이 걸렸다. 딸을 시집 보내는 아버지의 심정이 이를까. 복제가 하나씩 실릴 때마다 5만 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힌다. 사실은 이때가 도편수로서는 제일 신경이 많이 쓰일 때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상상하고 이제 이렇게 치목을 다 해놨는데 과연 이게 가지고 와서 딱딱 맞아 들어갈까. 그래서 조립하고 할 이 시기가 도편수는 제일 신경이 많이 쓰는 시기입니다. 치목 작업이 끝났다고 해서 목수들의 역할까지 끝이 난 것은 아니다. 그들은 목재와 함께 현장으로 이동해
한옥의 구조가 완성될 때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4시간여를 달려 목재가 현장에 도착했다. 5톤 트럭 5대분의 양이다. 전날 기상 악화로 인해 현장 작업이 하루 늦어진 상황. 스케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지체할 겨를 없이 내리는 작업이 시작된다. 지게차가 작업대 위로 나무를 올려주면 사람들이 하나씩 들어 사용될 위치에 갖다 놓는다. 나무의 무게는 2, 30kg. 그리 무거운 편은 아니지만 수십 개의 나무를 쉴 새 없이 옮기다 보면 발과 허리에 무리가 오기 시작한다. 이건 뭐 기둥이에요? 네, 기둥이요. 집 올릴 때 제일 먼저 할 일이 기둥을 먼저 주축 세운 다음에 기둥을 그 위에다가 세워요. 그래야 그 위에 다른 부재들이 다 올라가니까. 그래서 지금 기둥을 제일 먼저 갖다 놓는 거예요. 모든 재료가 자기 자리를 찾아갔다 싶으면 보편수가 주춧돌의 중심을 잡기 시작한다. 안쪽에. 예. 또 길게 끄다는데. 예. 집을 세우기 위해서 이 주추 위에다가 최종 먹을 때리는 겁니다. 그럼 요 먹을 기준으로 해서 기둥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보편수가 중심을 정확하게 잡아야만 균형에 맞는 안정적인 한옥을 지을 수가 있다. 목수들은 도편수가 그려놓은 먹이에 맞춰 기둥을 세우기 시작한다. 곳의 주춧돌은 모두 30대. 각 돌마다 기둥 하나가 올라가는 셈이니 총 30개의 기둥이 서게 되는 것이다. 일사천리로 기둥이 제자리를 잡았다. 이제 도편수는 기둥과 주춧돌 사이의 수평은 맞는지 중심이 제대로 잡혔는지 확인해야 한다. 여기서 실수가 생긴다면 작업 도중 기둥이 쓰러지면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1차적으로 한번 해서 세워보고 또 닿는 데가 있으면 조금씩 더 다듬어 가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90도 상에서 안 움직이게끔 다 다듬어야 돼요. 본격적인 기둥 세우기는 그랭이질로 시작된다. 기둥 바닥이 주춧돌의 면과 틈새 없이 맞붙을 수 있도록 깎아내는 그랭이질을 거치고 나면 돌과 나무는 한 몸처럼 붙어있게 된다. 아주 좋아요. 딱 맞아요? 예, 잘 맞습니다. 처음부터 하나였던 듯 딱 맞아 떨어지는 기둥과 초석. 보면 볼수록 신기할 따름이다. 아무것도 안 돼도 서 있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외국 사람들은 제일 의아해하는 문제예요, 사실은. 초석에 무슨 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본드칠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대로 초석 모양대로 따서 이제 앉혀놨는데 이게 안 움직이거든요. 가공의 부재료 없이 오롯이 자연의 것들만 모아 합을 맞춰 나가는 한옥.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지혜가 담겨 있는 전통 건축 기법이다. 이제 세워진 기둥 위로 보가 올라갈 차례. 이때도 역시 전통 한옥만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못을 사용하는 대신 나무와 나무를 일일이 끼워 맞춘다는 것. 결구라고 불리는 이 작업은 부재료들의 가로와 세로를 서로 엇갈리게 놓고 몇 차례에 걸쳐 짜맞추는 것을 뜻한다.
이때 중요한 것이 망치를 내리치는 순간의 호흡이다. 양쪽에서 고른 힘으로 내리쳐야만 어느 한쪽도 비뚤어지지 않고 딱 맞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제 과자 떨어지면은 어떠세요? 네, 생각했던 거. 아, 기분 좋죠. 최고죠. 지목한 보람이 있는 거죠. 한옥에 쓰이는 100여 개의 부재료에는 목수들의 땀과 열정이 담겨 있다. 그것들이 제자리를 찾는 순간 목수는 최고의 희열을 느낀다. 그 밑에 그 보면 턱 이중으로 따진 게 있어. 올라가면 돼. 봄이 바닥에 있어. 다 반온 거라고. 숨 마셔야 돼? 아, 무섭다. 마치 이제 블럭. 맞습니다. 장난감처럼. 예. 껴 맞춰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 속에 들어가서 집을 보려면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집 밖에서 그러니까 모욕 만든다는 느낌을 하면은 힘들 일이 아니에요. 눈에 더 잘 보이는 거죠. 한옥의 뼈대가 세워지기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망치죠. 이 고된 작업이 지나고 나면 집은 형체를 갖추고 사람들은 머지않아 도심 속의 휴식 같은 공간 한옥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한국인의 자연관과 가치관이 녹아있는 한옥. 자연에 순응하고 화합하는 집이라야 튼튼하게 오래가고 사람을 살리는 집이 된다. 기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집. 나무와 돌, 흙이 주재료가 되면서 건물과 자연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한옥이다. 이 공간에서 사는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생각을 하고 좀 더 뜻있고 보람이 있는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늘 노력을 하고 또 들어 그런 분들이 그런 공간을 또 이해해 주시고 또 그렇게 고맙다는 소리를 들을 때 제일 보람이 있습니다.